이번 학기도 완전 망하면 어떡하지? 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니까.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봐. 내 친구 중에 영훈이라고 있는데 수강신청 자격증까지 있는 놈이야. 믿고 따라와. 사장님, 한 시간이요. 쏘? 영훈아, 내 말 들려? 어, 잘 들려. 왜 이렇게 늦은 거야? 시간 없으니까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. 알았어, 이 새끼야. 이제 뭐 하면 되는데? 내가 카톡으로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면 합격 서버 시계 나오거든? 그 시계가 수강신청 열리는 시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야. 일단 그거부터. 저 사람 진짜 믿을 말해. 만한 사람 맞아? 인성 쓰레기긴 한데 수강신청은 잘해. 야, 다 들리거든? 내가 뭐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.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 좀 심하잖아. 그래서 10만 원 언제 줄 건데? 아니, 이번 달 알바비 나오면 준다고. 한 번만 더 말하면 7번째야. 그러면 저번 달 알바비는 어쨌는데? 서버 열렸다! 빨리 신청해! 시간 없어! 뭐야? 좀 늦었나? 어떻게 됐어? 스포츠 댄스 둘 다 성공했다. 아, 다행이다. 스포츠 댄스 못했으면 휴학 가려고 했었거든. 인간 쓰레기도 이럴 때 쓸모가 있네. 네 여친한테 다 들린다고 전해줘. 어, 알아.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. 씨바, 해도 해도 너무하네. 이번 거 잘 되면 5만 원 깎아줘. 2만 원 깎아줄게. 3만 원으로 하자. 3천 원. 넌 휴학이라서 문제야. 교수님, 교수님, 13학번 노답 씨씨가 저희 강의를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. VCR로 만나보시죠. 영훈아, 준비됐어. 다음 거 가자 빨리. 시간 없어. 저 새끼들 아주 유명한 새끼들이야. 맨 뒷자리에 처앉아서 소리도 안 끄고 보이스톡으로 게임하는 새끼들이라고. 저 새끼들 내 강의도 들어온 적 있는데 2분 17초 만에 쫓아냈네. 아가리, 털 시간 없어. 막히기 전에 빨리 대학령을 신청해. 지금 들어가고 있어. 그럼 어쩔 수 없군. 빨리 신청해. 이 새끼 6명 남았어. 아이씨, 이발 로그아웃 됐어. PC방을 5명 남았어. 빨리 폭파시켜버린 수밖에. 4명 남았어. 뭐해. 됐다. 민씨가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3명 남았어, 빨리! 2명 남았어! 어떻게 됐나? 수강 신청에 성공했다고 합니다! 이런 개씨... 뭐해 임마, 빨리 뛰어! 교회 한 자리 남았어! 사람 있어요! 같이 가, 씨워! 니들 도와주느라고! 좀만 더! 나 이거 못하면 나 휴학해야 돼! 이 새끼야, 좀만 더! 아, 몽골 철학 개론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. 하나님 맙소사.